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좀 있으면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네요. 여기는 그 신산이 쪽인데 해안도로 이렇게 도로가 해안도로 원래 도로 해안도로란 게 아니라 해안에 이렇게 갇힌 도로. 여기 막 뭐냐 오징어 막 널었네요. 여기 오징어 널고 했네. 해안도로에 마을 카페가 있네요. 마을 카페 신산리 마을 카페라고. 참 평온하죠. 참 평온해. 이런 거 딱 보면은 진짜 참 평온하구나. 이 전쟁이 없고 평온한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하구나. 이쪽 길로 가면은 이제 바닷가로 가는 길이거든요. 참 평온하죠. 제주바다는 금제바다 참 예쁘네요. 제주바다와 이거 엄마네가 직접 만드시래요? 아니면 누가 만들어 하든가 뭐 이러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요리 만드는 것도 있구나. 잘 만들었네 이 잡채. 하나씩 만들면 다 하나씩 나눠줬구나. 공사하냐고. 맛있네. 이것도 맛있다. 이거 왜 흔들어서 나는 기타 먹었다. 하나 먹지 말자. 이건 무슨 깻잎에 망고 있나다. 깻잎, 가지, 감자. 나세요. 가지도 저기 있던 게 아침에구나. 이렇게 가지 이거 따근해. 우리 집에 있는 거 따근해. 왔어요. 맛있어요? 아니, 괜찮다. 괜찮아? 맛있다. 맛있다.
김치를 이렇게 넣어내는 맛이. 토요일날 창호 해내 오케이 내고. 그리고 토요일날 맨날 창호랑 뭐냐 이거 벽지 이거 여기 도배 해줄게 내신데 토요일날 못하면 일요일날 해줄게. 도배는 엄마 방에만 해줄 거니까 저기 곰팡이 팬디만 해주면 되겠네. 비 오면 항상 곰팡이 피니까 엄마 방이. 아니 벽에 페인트를 칠해도 방수 페인트를 칠해도 집이 오래되거나 항상 저쪽에 벽에는 비 오면 곰팡이잖아요.